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목소리도 인상도 아주 우렁차고 긍정적이고, 근데 참 구석에 아픔이 너무 많다. 응?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본인은 내 소가리를, 내 아픔을 남한테 주고 싶지 않아서, 어? 본인이 많이, 그래, 희생이라는 말은 많이 안 하거든? 본인 스스로한테 그냥 희생하고 많이 살아가는 사주다 하면서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졌다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사주야. 본인이 내가 지금 봐도 그렇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왜냐면 본인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한이 없는 사람이 어렵고 서러 먹는 사람이 어렵냐고 하지만은 참 많이 담고 살고 있다. 에? 많이 내가 감수하고 살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내 직업 또한 또 남을 또 돌봐줘야 되고, 그지? 그래서 자식 하나 보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지금 아이. 네, 맞습니다. 그래도 보자. 지금 직업이 뭐예요? 정확하게.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네. 간호조무사. 병원에서 일하겠네. 네네. 어디 병원? 아, 얘기하지 마. 아, 내가 네네. 또 실수할 아, 뻔했다. 네네네. 에이, 찾아보니까. 아, 병원에서. 아, 네. 또 실수할 뻔했어요. 남편하고는 얘 이제 아기 때 헤어지고, 네네. 그지? 얘도 편북사주가,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한쪽에서 그런 사주가 강하게 태어났어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벌써 울부짖을 때, 얘 그냥, 아휴. 그냥 애는 축복이고 낳았으니까 근데 결혼은 너무 잘못했다. 어? 진짜로 내가 다 감당하려고 했던 결혼은 어리석었다고 할아버지가 해. 하지만 지난 일이니까 내가 뭐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자식은 그래도 착한 애 낳았다. 응? 얘 하나 보고 살아가려는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는데 얘가 그릇되게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보자. 지금 하는 직업 간호조무사 일을 네. 끝까지 하고 갈 생각이에요? 뭐 따로 바꿀 게 없어요. 바꿀 게할 없다. 게 없었어요. 나이가 또 많다 보니까. 그 전에 뭐 했었는지 한번 물어보자. 계속 이 직업만 했었고, 그냥 뭐, 웨딩홀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고, 뭐, 다른 거 딱히 해본 건 없어요. 왜냐면 간호조무사든 뭐 요양원이든 환자를 돌봐주는 거잖아요. 네. 봉사,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게 본인 사주에도 깔려 있어 있는데 삶의 질은 어떻게 보면 돈에 또 비례하잖아요. 그죠? 수입이 좀더 많으면 좋잖아.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땐 본인은 마음만 먹고 내가 목소리 크게 내 장사해도, 응? 뭐, 장사요? 먹는 장사를 하든, 어? 뭘 장사를 하든 퍼줘도 남을 수 있거든. 뭔지 알겠지? 아, 네네. 그런 사주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을 오래 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한마디로 시장통 나와서 그냥 골라골라 골라 해도 돈 주머니 무뚝한 사주가 본인 사주야. 아, 돈, 그, 재물복 있는 거예요? 허리 주머니에. 아, 뭔지 알겠죠? 네네. 재물도 내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재물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귀뜸 해주는 거예요. 네네, 뭐 감사합니다. 굳이 뭐 바꾸라 뭐라는 건 아,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되는 사주. 아, 그런데 어쨌든 내가 보기엔 본인은 이 일을 좀 오래 가긴 가겠다. 응?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한번 바람이 불면 장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있잖아. 지금 좀 그래요. 그러면 해봐도 돼. 아, 장사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럼 그 바람이 불었다 치자. 예. 그러면 얘기했으니까. 예.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봐. 뭔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냥 아직 뭐 생각은 안 했는데요. 아이가 한이 정도 크고 나니까는 제일 빠른 게 먹는 장사, 뭐술그뭐뭐 간단한 이제 뭐 술집 이런 게 아니라요. 뭐 빈대떡?
간단한 게 뭐, 예, 간단한 술집 정도 생각은 하고는 뭐 해본 적은 있고요. 제일, 아, 해본 적 있어? 예, 그냥 어. 해본 적은 있어요. 요걸래요. 뭔 요걸 술집? 그냥 뭐 간단한 술집이라면은 그냥 간단한 맥주집 정도 어.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긴 아, 했었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예, 어, 나. 요걸래요. 제가 요즘에 최대 고민이요. 그 꿈이 잘 맞아요. 꿈이 잘 맞기도 하고요. 이게 이런 말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실력이 나와? 꿈에? 그게 이제 뭐각뭐 이거 이런 거에 막 젖어서 살진 않는데요. 꿈도 잘 맞기도 하고요. 아이가 5살, 6살 때부터요.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과하고 아닐 것 아닐 거다. 이런 세계는 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맞닥뜨려지니까요. 그 지금 이제 한 6살 때부터 봤다고 하고, 눈으로도 직접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이제 이런 무속의 세계, 세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그러니까는, 아, 진짜 귀신이 있고, 혼이 있구나. 이걸 아예 믿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접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대학교에 앉을 때 최대 고민이에요. 물어봤던 말 중에 하나 기억할 거예요. 네. 촬영 그키 직전에 얘기했잖아요. 집안에 아, 이인이야. 내가 그랬죠. 그래서 윗대에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 기억하죠? 다는, 이거 제가 아니, 안 사는 조상 거 없어요. 전에 있을 거다라고 네네. 했잖아. 선생님께서 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본인이 그냥 외면하고 들었는데 다시 그 얘기를 본인이 또 토한 거야. 이? 그러면 내 얘기해 줄게. 네. 그런 기운도 있어. 집안에, 어? 본인 눈에 안 보여줬던 분들이 안에 써도 그 윗대에 요거, 이 부리가 새단 말이야. 응? 있어요. 무당이 있어. 뭐 도줄, 뭐 스님 이게 아니라 네네. 전보단 무당이 있어. 나는 딱 앉으면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 네. 예? 근데 본인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잖아. 예, 있어요, 그때. 이렇게 꽃가 쓰신 분이 있어. 알았어요? 네.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장군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꿈자리가 선명하고 뭐할 수는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본인 사주에서 신을 받아라는 신의 기운은 없다. 아니죠? 없어. 있었으면 본인 벌써 팔 돌아갔어요. 아, 이 돌아가든가. 알았죠? 네네. 예. 그게 좀 최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민이어가지고. 시향통 가서 장사하면 돈 주머니 목소리 크게 내면 번다 라는 광대사주가 있는데 당신이 그거를 부리지 않고 산 세월이 길다. 간호사였으면 광대는 아니잖아. 네네. 바늘은 좀 썼어요? 예, 그지? 찌르고 잘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가물기가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강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알았죠?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은 무당이야. 알았어요? 한집 걸려 두집 이렇게 전보로 가야 돼요. 잉?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주들이 이런 바늘을 다루는 일을 하면은 떼어도 지고, 그리고 큰 사고도 안 나고, 돈도 벌게 되고, 피를 보면 좋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들도 해. 뭐 고기를 쓸어라. 다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또는 뭐 반영구를 해라. 뭐? 날카로운 걸 써라. 다 보면. 바늘도 그 중에 하나잖아. 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안 맞진 않다. 내 인생에서. 하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이 서 있는 방향에 있으면, 어? 돈이 모일 것이다. 라고 했잖아. 본인이. 광대사주가 있거든. 어? 이게 있어요. 숨은 끼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은 각설이 옷을 입혀놓잖아. 각설이가 돼. 알았어요? 장구를 갖다 집어넣잖아. 어? 장구제비가 돼. 뭐든지 그런 화려한 것들이 어울리는 사주란 말이야.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등지고 뭘 잡고 있었어? 바늘 잡고 있었지. 네. 쉽게 얘기하면 아픈 사람들 옆에 있었잖아. 네. 그것도 때워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먹고 산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이제 나이가 찼어. 네. 네? 그리고 대운이 들어왔어. 언제?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꿈틀대. 그래서 제가 아까 도충을 차고 있으면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야.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신가물이고 뭐 그런 다 잊어버려. 아닌 거죠. 네. 아, 네. 내가 왜 딸도 마찬가지로 꿀순 있어. 난 이런 애들 한둘을 본 게 아니야. 그렇다고 얘 무당된 것보다 제가 더 내는 이거 아니야. 아, 네. 엄마가 안 하면 얘가 돼. 이것도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알았죠? 아, 네네. 그러면은 예, 네. 얘도 시간이 지나면 자요. 네. 알았죠? 네네. 예, 영이 말가. 시간이 지나면 자. 꿈을 꾸고 뭐 귀신을 믿고 이거는 아, 아직 네. 애야. 그러니까 네네. 엄마는 자꾸 그런 얘기에 깊게 뭐 얘기해 주지도 말고 아, 그냥 흘려들어. 아, 알았죠? 네네.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 대신에 네. 본인은 지금 장사할 마음이 있다며. 네. 어? 한번 차봐. 호프집을 하든 예? 돼요. 오히려 삶이 네. 질이 높아질 거야. 돈이 벌어서 높아지기도 하지만 본인하고 아. 맞거든 그런 것들이. 즐겁거든. 퍼주고, 응? 어? 바쁘고, 설쳐대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잉? 어, 맞아요. 어, 이게 본인하고 잘 맞아.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말이 마곡관에 갇혀갖고, 거기서 그냥 간호사 놀이 한 거야. 그 대신 마곡관 문 열고 나와도 아주 그냥 초원이니까, 어? 아. 뛰어보라고 지금 내가 얘기해준 거예요, 아, 네네. 본인 사주에는 그게 있어. 아유, 미안해요. 아닙니다. 바쁘셔서. 그래서 나 약간 진동. 그래서 지금 갈등 때문에 장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장사를 하든 먹는 장사를 하든 골라골라를 하든 다 잘 맞으니까 해보고 만약에 본인이 내가 그냥 이거 하면서 그냥 장사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뭐 하는 취미생활 뭐 하고 장구 배우러 다니고 어? 네, 국악 배우러 다니든가 네. 이게 무당팔자라서 아니면 본인하고 잘 맞기 때문에 좀 풀고 사면 내 스트레스고 몸이 편해져. 알았죠? 왜냐면 아, 네.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직성이 있는데 그냥 광대기가 강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너무 누르고 살면 내 몸이 나중에는 아파. 알았죠? 그래서 많이 아픈 거예요. 어, 맞아요. 겉은 멀쩡한데 그럴 거야. 그래서 많이 아픈 게 맞아. 아, 내가 이렇게 우겨줄게. 그러니까 풀고 살아야 돼. 취미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살다 보잖아? 즐거움이 오고 또다시 다른 또 세계가 또 와. 일거리. 아, 네네. 뭔지 알겠죠? 네네. 그래서 뭐든 간에 본인이 조금 지금 삶에서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뭔가 좀 해보면 괜찮을까라고 한 게 장사 쪽이면 난 된다고 본다. 아, 하고 감사합니다. 딸은 내가 보기에도 뭐 그런 쪽은 아니니까 아, 네.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좀 노력하면은 고학년 되면 잘할 거예요. 아, 네. 알았어요? 선생님, 저 남자 복 있을까요? 앞으로요? 남자 복 없어요. 에? 남자 복은 없다. 앞으로요? 응. 앞으로도요? 없다. 쭉 없다. 다 나보다 못난 놈 만나고. 어? 알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넉자인 놈 만나. 알았어요? 아, 그게 다 사주에 나와요? 남자 복이 네, 없는 거예요? 100%. 근데 남자 복이 없는데 꼭 남자들이 딸지. 남자들이 따라서 꼭 그래 쉽게 얘기하면 꼭 거지 같은 놈이 따라가지고 어 내가 또 돌봐야 되고 내가 슬퍼해야 되고 내가 동정을 해줘야 돼 내가 불쌍한데 그 뻔한 얘기들 있잖아 그게 딱 본인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자는 그냥 즐겁게 만나고 아직 젊으니까 하지만 너무 깊은 정을 주면서 깊어지지 말란 말이야 알았죠 그냥 나는 그냥 남자는 즐거움이고 알았죠? 진지함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본인이 또 힘들어져. 그래서 열심히 한번 그냥 재밌게 돈 좀 벌면서 딸내미 내가 잘 키워보면서 살아보자. 얘 공부 좀 길게 할 거야. 공부? 응, 길게 할 거라고. 아... 공부를 길게 한다는 거는 응? 뭐 대학원도 가고 아, 네네. 어? 뭐 막말로 자기가 뭐 유학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네. 대신 엄마 능력 있어 보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 아, 네. 그러면 돈도 딸고 어? 네. 남자랑 너무 깊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안고 가지 않을 거고 네. 어? 또 네. 내가 그 돈으로 또 내 새끼 교육시킬 수 있을 거고 하는 행운이 작년서부터 열린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장사해도 되고 네. 돈 벌려고 뭔가 근데 내가 남자 만나서 이 남자랑 다시 살면 잘 살까? 애한테 아빠가 대줄까? 이런 생각은 101도 하지 마 알았어요? 네. 그거는 애한테 나중에 죄 짓는 게 돼
네네. 내 말도 알겠죠? 아, 네네.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애도 피해본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아이하고 저하고 합은 괜찮아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합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뭐 상극은 아니다. 상극은 아니에요. 하지만 색깔은 진짜 다르다. 아이랑 저랑 색깔을 달라. 결은 달라. 그래서 얘는 공부 좀 길게 할 거예요. 에이. 그래서 본인은 풍각쟁이처럼 좀 살려고 노력해봐. 풍각쟁이가 뭐예요? 풍각쟁이가 뭐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아. 장사하고 막 목소리 크게 하고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뭐 또 오세요,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 잘 맞아. 그런 식으로 활기 있게 살아보라고. 아, 네. 아 뭔지 알겠죠? 네네네. 계획이 있다면. 네네네. 알았죠? 그래서 지금 뭐 간호사도 본인하고 안 맞는 건 아니지만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방향을 바꿔도 좋은 게 이왕 내가 대운이 들어왔으면 이왕이면 더 잘 되는 걸 하는 게 낫잖아. 같은 값이면. 네네. 그래서 해봐요. 그럼 나중에 얘 교육할 때도 엄마가 능력이 있어서 잘 할 거야. 하지만 항상 본인 사주도 중간중간 남자가 마다. 마다는 게 뭐? 남자가 마. 남자가 혹이다. 아, 혹이... 다들 건다. 나를 알지? 마라는 말이 안 좋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어둡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벼워. 그것도 내 팔자가 그런 거니까 팔자는 못 고쳐도 조심해서 좀 피해갈 수는 있어. 네네. 알면. 네네. 알았죠? 네네. 그래서 왜 내가 남자랑 살면서 잘 사는 건 안 돼. 못 고쳐. 근데 알면은 조금 피해갈 수 있다는 소리야. 뭔지 알지? 남자는... 살지 않고. 알았죠? 아, 감사합니다. 남자복은 없구나. 왜 그거를 박복해. 즐거워요? 아니요. 남자복 없으니까? 이거 이제 인정할 때 됐어. 한 번도 재혼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냥 앞으로 행여나 좀 좋은 짝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없어요. 연인 안에 본인이 내가 진짜 좋은 짝을 만나겠다 생각하는 거는 나를 좀 묵묵히 바라봐주고 또 내가 좀 기댈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최소한 내 옆에서 사고 안 쳐야 되는 거잖아. 네네. 그러려면은 이런 길은 있어. 본인보다 한 띠동갑이 넘어가는 최소한 15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을 보면은 지금부터야 그것도. 아, 네. 그러면 좀 떼어가기는 한데 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뭐 15년 올리면 나이가 꽤 많죠? 아, 네. 본인 상상하기 힘든 나이야. 아, 그지?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해주면 알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그 아까 제가 칼, 뭐 바늘 이런 거 씀으로 인해서 제가 뭐 이제 풀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자주 보러 다니는 건 아닌데 20대 때부터 쭉 들어왔던 말이거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같은 말씀 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잘 살아야지. 알았죠? 네. 잘 살고 장사하게 되면 한번 와요. 알았죠? 아, 그, 예, 하고서 네. 올까요? 그래요. 하고서 뭐 하기 전에라도 하기 전에도 한번 뭐 난 내 전화번호 알잖아. 해서 물어봐. 아, 네네. 내가 아, 네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내가 해줄게. 네네. 알았죠? 굉장히 미남이세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와. 알겠죠? 예. 거기까지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